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? 1987이라는 영화를 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였어요. 마지막 순간에 입었던 옷가지와 그 운동화를 보고 한 짝은 어디로 갔을까? 왜 사라졌을까? 과연 그 모든 싸움과 땀과 피들이 무엇을 위했던 것인가? 그 당시에는 절대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게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가? 그런 위험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. 심지어는 어느 날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. 살벌한 폭력의 시대. 사촌 형님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형들이 서로 나도 거기 있었는데. 형, 나도 거기 있었어. 넌 어디 있었는데? 왜 거기 있었는데? 나는 시위하러 나갔지. 나는 정경이어서 그거 막으러 갔었는데. 알고 보니까 바로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. 형제 둘이. 그 폭력들을 누가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왜 시작됐지? 그 질문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? 어떤 이념과 정의와 사상을 위해서였나? 몇천억을 써도 마르지 않는 29만 원이 항상 남아있는 그 통장을 위해서였나? 어떤 명분에서든지 간에 나라와 사회를 혼란케 하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즉시 사소하여 발길을 찾으라. 기억하여 기록하다.